빠방 하이, 내 이름은 빠키 유튜버죠. 그리고 얘 이름은 코난 사신이죠. 명사신 코난 타이틀답게 매화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애니. 애니 속에서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 보는 덕후 마음도 죽어나가는데요. 주연도 미남, 조연도 미남, 아빠도 미남, 엑스트라도 미남. 범죄자 그려놓은 거 보세요. 그냥 미남 천지이죠. 얼빠 덕후들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본격 덕후 양산 애니 명사신 코난. 추리는 그냥 거둘 뿐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잘생 미남 탑5를 준비했습니다. 안구정화하러 가보실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짙은 눈썹, 날렵한 눈매, 다른 캐릭터들과 차별화되는 구릿빛 피부. 한국판 기준 부산에서 날아온 이 열혈 탐정은 레귤러 캐릭터 중 유일한 으름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인성의 외모는 이렇게 해줘야 비로소 완성되죠. 넘치는 반항기에 덕후는 죽습니다. 반항기 넘치는 야구부 선배 같은 느낌이죠. 누구한테나 친친대는 남돌과는 정반대로 평소에는 둥글둥글한 성격에 댕댕미가 넘치는데요. 사건만 터졌다 하면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반전 매력이 있습니다. 특히 여친에게는 핵직진, 위험에 빠지면 늘 온몸을 던져 구해주죠. 심쿵 또 심쿵. 눈치가 드럽게 없긴 하지만 날 언제나 지켜줄 것 같은 으름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표정, 기쁨, 슬픔, 설렘, 분노, 평온, 기척, 고통, 당황. 공통점은 하나같이 잘생겼죠. 이 친구 옷도 잘 입는데요. 야덕답게 스포티한 야구룩을 자주 입는데 야구모자가 하인성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평소에는 항상 뒤집어 쓰다가 추리를 할 때는 앞으로 돌려 쓰는 게 특징이죠. 바이커룩, 교복룩, 캐주얼룩, 댄디룩. 옷발도 참 좋네요. 하인성이 스포티한 야구부 선배 느낌이었다면 이상윤은 시크한 냉미남 스타일입니다. 작중 공식 미남답게 넘사벽 클라스의 세련된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날카로운 눈매, 신비로운 노안, 그리고 비니 사이로 삐죽 튀어나온 앞머리가 특징이죠. 그냥 첫 등장부터 넘사벽이었습니다. 가끔 이런 작품도 있긴 하지만요. 이상윤의 얼굴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만화책을 읽읍시다. 174cm가 넘쳐나는 남주들 사이에서 보기 드물게 180cm 이상의 키를 가진 안기준. 안기준보다도 키가 큰 이상윤의 키는 대충 183-184cm로 예상됩니다. 이상윤이 이런 이국적인 외모를 가진 이유는 영국계 혼혈이기 때문인데요. 영국 국민의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FBI 요원이죠. 주인공도 아닌데 온갖 버프는 다 몰빵됐는데 코난, 진, 남도일은 그냥 떡 바르는 명사수로 유명합니다. 명사수가 맞긴 한 게 덕심을 제대로 조준했죠. 무표정, 기쁨, 슬픔, 설렘, 분노, 평온, 비척, 고통, 당황. 표정 변화가 거의 없는데요. 사귀면 내가 매달려야 할 것 같은 고독함과 거리감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쉽게 입덕하지 못한다는 후문. 성격에 맞춰서 옷도 우체색, 그것도 블랙톤으로만 입는데요. 옷이 다 비슷비슷해서 단벌 신사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라이더룩, 롱코트룩, 스키룩, 농이자룩, 온천룩. 신기한 게 반신욕 하면서도 비닐을 쓰고 있죠. 비닐을 벗겨볼까요? 짜자잔. 왜 안 벗는진 알겠네요. 이렇게 미남천진 만화에서 주인공을 대충 만들었을 리가 없죠. 이런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평범할 리가 없죠. 짜자잔. 무표정, 기쁨, 슬픔, 설렘, 분노, 평온, 귀척, 고통, 당황. 그냥 잘생겼죠. 코난의 미남들은 남도일 얼굴로부터 시작합니다. 헤어스타일 바꾼 남도일, 까무잡잡한 남도일, 어린 남도일, 그냥 남도일. 얼굴만 봐도 주접을 불러일으키는 꽃미모의 소유자. 남도일은 덕질의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해 만든 캐릭터 같습니다. 잘생겼죠. 머리 좋죠. 금수저에다가 운동도 잘하죠. 주인공 버프를 그냥 때려박은 만능형 천재 캐릭터입니다. 거기에 겉으로는 춘춘대긴 해도 미란이에게 일편단신 순정파. 유치원생 시절에 첫눈에 반한 이유로 지금까지 좋아하고 있죠. 평소엔 이성이 앞서고 침착한데 미란이와 관련된 일이라면 정신줄을 놓는, 한 사람만 바라보는 이 남자. 덕후들 뒷목 잡습니다. 옷도 잘 입는데요. 교복룩, 댄디룩, 캐주얼룩, 스키장룩, 축구복룩, 하얀룩. 마지막으로 도일의 애기때 모습 보고 가세요. 혹시 기절하심?
이런 완벽한 남들에게도 아쉬운 점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끼가 없다는 겁니다. 끼도 부리고 떡밥도 던져주고 해야 하는데 너무 정직한 데다가 츤데레죠. 그리고 작가도 이렇게 잘생긴 얼굴을 잠깐씩만 등장시키기 아쉬웠는지 남도일과 똑같이 생긴 개도키드가 등장하게 됐죠. 남도일이 냉탕이라면 고이도는 온탕입니다. 무표정, 기쁨, 슬픔, 설렘, 분노, 평온, 비척, 고통, 당황, 잘생긴 얼굴, 넘쳐흐르는 끼, 챙겨주고 싶은 허당 매력에 밝아 보이지만 사연 있는 눈빛까지 덕질의 요소를 고루 갖춘 개도키드. 빠키방범대 투표에서도 압도적이었는데요. 빠키방범대 키드맘들 딱 걸렸어. 무려 범대 현장에 판넬 들고 키드콜을 외치죠. 얼굴은 똑같이 생겼는데 느낌이 이렇게 달라도 되는 건가요? 남들 얼굴 장착하고 여기저기 멋지게 날아다니니 반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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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도 얼마나 잘 부린다고요. 궤도는 맞네요. 여심을 훔치는 도둑. 누구를 만나도 케미가 빵빵 터집니다. 청아, 미라니, 하인성. 뭐니뭐니 해도 가장 케미가 터지는 건 코난가의 투샷이죠. 이 정도면 서로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인기의 또 다른 이유는 신용우 성우님. 목소리에서 꿀이 마구 떨어지죠. 아가씨의 마음은 제가 돌려드릴 수가 없네요. 반장님, 이 보석은 그냥 놓고 갈게요. 나중에 ASMR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남도일. 개도키를 제쳤다 하니 누군지 의아할 텐데요. 얼굴을 보면 그런 말이 쏙 들어갈 겁니다. 짜자잔. 그냥 미친 비주얼이죠. 흑발 흑안에 넘치는 반항기까지 그냥 얼굴이 복지입니다. 송보유는 춤추는 경찰청 천만 명의 인질편에서 오영사의 회상 속 인물로 등장합니다. 폭탄으로 사망한 동기의 복수를 위해 폭탄 사건을 담당하는 특수반에 몇 번 지원했지만 떨어진 송영사, 골롬보 형사 수사팀으로 임시 배정되는데 얼떨결에 오영사와 한 팀이 됩니다. 껄렁껄렁한 행동에 철없 없는 말투에 아싸 기질 제대로 뽐내는데 그럼에도 너무 존잘이라 미워 보이진 않는 효과. 그리고 대관람차에 폭탄 해체 작업에 투입되는데 알고 보니 범인은 폭탄을 동시에 두 개를 설치해놨고 이 폭탄이 터지기 3초 전에 위치를 알려준다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송영사는 폭탄 해체를 포기하고 터지기 3초 전 두 번째 폭탄 설치 장소를 문자로 보내고 그 자리에서 순직하는데요. 마지막 메시지가 무려 당신을 꽤 좋아했어입니다. 송보윤의 희생 덕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한 거죠. 단역입니다. 단역 맞고요. 외모도 완전 잘생겼는데 멋진 최후로 아직까지 회자되는 캐릭터입니다. 단일 출연으로는 임팩트 갑인 게 공식 굿즈까지 나올 정도죠. 나중엔 안기준과 경찰학교 동기로 엮이기도 합니다. 단역을 이렇게 정성껏 그리다니 작가님 당신은 대체. 다시 좀비로 부활만 시켜도 연재 10년은 더 할 수 있다고요. 이외에도 끼쟁이 안기준, 부잣집 도련님 스트 백준수, 상남자 오경구, 1등 신랑감 이영사까지 누굴 좋아할지 몰라서 분위기별 존잘캐 총집합시킨 코난. 요즘 스토리 개연성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냥 이 얼굴들이 개연성입니다. 이래서 코난을 못 끊쳐. 반응 좋으면 존예캐 탑5도 갑니다. 마무리.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실 거 좋스바.